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도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는 복된 아침, 또 오늘 하루 종일 임마누엘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이 축복의 계획이 회복되어져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셨다. 각자 다 자기의 삶을 살고 있고 자기의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제자들, 또 70인 제자들, 중요한 120명의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전도운동 이렇게 임하고 처음 제가 신앙생활을 좀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려고 마음을 먹고 말씀 듣기 시작할 때 저에게 어떤 면에서 좀 뭐랄까요? 이제 잘 현실하고 말씀하고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인생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120명을 그 자리에 모아놓으셨는데 120명 빼고 전 세계의 모든 인류는 각자 자기 인생을 살고 있었을 텐데.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쩌다 보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환경에 밀려서 억지로 무릎 꿇고 기도를 한번 한 적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야, 복음 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또 그리고 세상에 대한 어떤 희망을 걸수 있는 환경이 더 이상 아니었기 때문에 아, 인생의 가장 빠른 길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붙잡고 복음 전하는 길로 가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인본주의 반, 은혜 반, 뭐 이게 여러 가지가 섞여가지고 이제 말씀 듣고 훈련받고 있을 때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제게 조금의 갈등이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길로 가게 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붙잡는 게 맞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다락방하는 현장에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되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길로 가는 게 일반적인데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분명히 구분하셨는데 내가 너무 사람들한테 세게 말하는 거 아닌가? 훈련받으러 와서 이렇게 한국에 와 있는 그때 해외 동포 1.5세 2세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하고 함께 지내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 말씀도 나누고 또그 아이들 인도하면서 지도를 하고 또 상담도 많이 하고 팀 사역도 그때 많이 했는데 이 아이들한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이 친구들한테 전하는 게 맞는가? 이제 왜냐하면 제가 그 도왔던 청년 중에 한 명이 영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국민학교 때부터 이렇게 귀신이 보이고 영적 문제가 왔는데 집안은 뭐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집안이고 위에 있는 형들도 다 공부를 잘하는 엘리트들이고 이 친구도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저 정말 자기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꾸 영적 문제가 오니까 힘들어서 성경 보다가 이제 영적 기도 따라 하고 조금 풀릴 것 같으니까 그 집에서 혼자 그냥 교회 다니고 있다가 복음 받아서 이제 전도하고 전도하는 게 좋다, 복음 전하는 게 좋다 이런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를 보니까 상태가 뭐랄까 계속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좀 영적인 문제의 어떤 근원이 치유된 이후에 공부를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이 친구한테 얘기를 한 거죠. 너에게 뭐 이래 얘 친구는 뭐 군대도 갔다 왔고 또그뭐 집안 환경도 어렵지 않고 하니까 한 1년 정도 휴학을 하고 말씀 듣고 훈련 받으면서 좀 영적으로 치유된 이후에 그 다음에 다시 학교에 들어가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본인의 상태는 본인이 제일 잘 아니까 그러겠다고 그게 필요한 것 같다고 했는데 그날 밤에 어머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형하고 함께 뭐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네가 내 아들 책임질 거냐고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네가 이제 자기 아들한테 하시는 얘기죠. 네가 마음이 약하고 저 귀가 얇아가지고 이런 얘기에 넘어가고 있다고 막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뭐 제가 뭐라 대답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 나름대로는 뭐 이렇게 저이 친구가 이렇게 영적으로 좀 힘들어하고 이런 부분들이 안정이 안 되면 나중에 크게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대학을 힘들게 공부하면서 같이 하는 것보다는 좀 한동안은 이렇게 사람이 몸이 아플 때는 병원에 입원도 하는데 좀 말씀을 차분하게 듣고 치유가 되었고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이 어머니가 막 정말 화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근데 이 어머니는 아시잖아요. 이 친구가 어떻게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를. 이 불신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은 모르지만 아들이 힘들어하고 이제 정신문제 본인 아들이 정상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 너 여기서 어디가 살든지 말든지 뭐 하라고 하고서는 이제 한 1년 정도 말씀 듣고 좀 회복을 한 기간이 있었고 결국에는 이제 이 친구 독일에 유학도 가고 또 가정도 꾸리고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이 어머니가 이제 고맙다고는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얘기가 이제 그 친구를 통해서 전해주는 어머님 얘기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교회에 너무 붙어 살면 안 된다고. 일반적인 분들의 말씀이시잖아요. 과연 오늘 저희가 언약을 어느 정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언약을 붙잡고 어느 정도 언약을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다르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 다르고 또 현장이 달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정확한 언약부터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듣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뭡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 말이요. 정말 해답 중에 해답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음을 맡기시고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의 제의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세상에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가장 필요한 사람으로 렘넌트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과 귀한 언약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듣게 하신다는 겁니다. 억지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바른 복음을 누리고 바른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들이 세워집니다. 출애굽 이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신 것처럼 여호수아를 준비하시고 또 언약이 끊어진 시대에 사무엘을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귀한 렘넌트를 준비하시고 그 렘넌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누군가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기근은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오늘날 유튜브에 보면 참 많은 설교들이 홍수같이 쏟아집니다. 참 좋은 내용들도 많고요.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놓쳤던 부분들을 생각나게 하는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까지 뭐 그걸 더해서 뭘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하나님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들에게 맡기셨던 말씀처럼 120명의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에게 맡기신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소명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120명이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확인한 이후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3,000명의 제자가 세워졌습니다. 누군가 그 120명처럼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그 3,000명은 계속해서 딴 데로 방황하고 정말 인생의 바른 방향을 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을 억지로 끌고서 제자를 만들려고 막 했던, 실수했던 적도 제가 있고요. 또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뭐 현실의 문제와 언약 사이에서 좀 이렇게 믿음으로 딱 서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전에 제가 갖고 있었던 율법이죠. 그 사람들한테 막 억지로 막 밀어넣어서 오히려 죄책감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데 내가 이렇게 못 산다 이런 죄책감 느끼게 막 밀어붙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면서 오늘까지 오는데 오늘 저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소수의 렘넌트를 부르셔서 임마누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셨고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을 귀한 후대들 렘넌트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중요한 언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기도로 해결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국 배경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 일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께서 오늘 21세기 세계복음화에 저희를 부르시고 그 일에 저희가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교회에 또 여러 중요한 사역자들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가시지요. 그 중에 중요한 언약의 바톤을 우리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이 갔던 그 길을 가는 언약의 주인공들이고 다윗이 부름받고 쓰임받았던 그 언약의 길을 저희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 렘넌트라는 단어를 쓰면서 저희가 이 언약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궁금해하고 제가 가졌던 질문처럼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들을 질문해 갈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 주시고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저에게 굳건한 잘 박힌 목과 같이 든든하게 하시고 그 안에 이스라엘의 영과
세계복음화의 영광이 걸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저희 언약 회복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임마누엘을 누리는데 그 응답이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지역을 살립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회개하는 미스바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이 은혜의 언약 깨닫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바른 인생의 방향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네피림 문화에 빠져 있고 바벨탑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하나님은 이럴 때 중요한 렘넌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렘넌트들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가지고 또다시 오늘 하루 현장을 나갑니다. 하나님 먼저 저에게 임마누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증거를 보여주는 증인으로 현장을 살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을 살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오늘 임마누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증거하는 복된 하루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불러주셨사오니 먼저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언약의 말씀을 현장에 선포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으로 저에게 하나님의 미래를 알리시고 말씀 성취의 응답 속에 인도받는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